이번 시간은 성관기 설치하고 안전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첫 번째 이제 성관기 설치가 나있는데, 성관기 이제 설치와 관련해서 뭐 설치 공사 업자 기능인데, 설치 공사를 하는 설치 공사 업자는 설치와 관련해서 설치가 끝난 경우, 즉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되게 되면 완료된 사실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신고는 관할 시도지사입니다. 그 시도지사에게 설치 완료와 관련해서 그 완료 사실을 각각 이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는 설치와 관련된 공사 업자입니다. 그리고 설치 신고 자체는 뭐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설치 신고하는 게 아니고 관할 시 도지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치가 끝나게 되면, 설치와 관련해서 검사, 그래서, 제조나 또는 승강기 수입업자는, 설치가 이제 완료가 될 때는, 설치 부분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실시하는 검사가 설치 검사고, 설치 검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설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한 설치 검사에 합격을 해야 대상 승강기와 관련해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설치 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설치 검사 결과 불합격의 결과가 났다. 그럼 해당되는 이제 승강기에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운행 자체 금지, 운행 자체를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된 이후 승강기 이제 관리와 관련해서 관리체는 승강기가 이제 설치된 이후에는 뭐 안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을 하거나,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승강기를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승강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관리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 그러면 이와 같은 이제 사실과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3개월 이내에 안전관리자 선임 또는 직접 관리하는 것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한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3개월이고,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안전관리와 관련해서 각각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강기 관리 교육, 승강기 관리 교육과 관련해서는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선임이 되게 되면 이때 이제 선임된 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교육과 관련해서 교육을 받도록 관련된 이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관리주체는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선임 후 3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기간이 실시하는 승강기 관리에 관한 교육, 즉 승강기 관리 교육을 각각 받도록 되어 있고, 뭐 직접 관리할 때는 관리주체가 각각 이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일단 승강기 안전관리자 놓으면 통보 뭐 3개월, 그다음에 교육도 각각 3개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기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관리주체는 뭐 승강기 사고와 관련해서 뭐 사람이 이제 생명이나 신체, 뭐 재산상의 손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책임보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설치가 된 이후 관리와 관련해서 점검 그리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승강기 자체 점검. 승강기 이제 자체 점검은 관리 주체가 직접 점검을 하거나 또는 관리 주체가 직접 자체 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 이때는 승강기 유지관리업자, 승강기 유지관리업자를 통해서 대행을 시켜서 자체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점검은 점검 주기에 점검 주기와 관련해서는 월 1회 이상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는 승강기 안전종합 경고망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에 점검 결과를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점검 주기 월 1회 이상이다. 이 부분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점검 결과와 관련해서 입력하는 정보망과 관련해서 정보망 명칭, 승강기 안전종합 정보망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정보망의 점검 결과를 각각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 자체 점검과 관련해서 면제. 여기서 이제 면제라 표현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보시면 승강기 안전 인정 자체를 면제받은 승강기. 승강기 안전 인정 면제받은 승강기는 주로 연구 개발용이라든지 또는 시험 목적의 승강기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했다 하더라도 자체 점검 대상은 아닙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안전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 기대인데, 안전 검사에 불합격하면 승강기 운행 자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체 점검 실시할 필요가 없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안전 검사가 연기가 된 승강기도 운행 자체가 하지 않으니까 점검 대상이 아니고, 그밖에 새로운 유지 관리 기법 도입에 따라 자체 점검 주기 조정이 필요하다. 원래 이제 월 1회 이상 하는데 이 부분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각각 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승강기와 관련된 안전검사입니다. 일단 법률상으로 안전검사에는 종류 세 가지입니다.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정밀 안전검사. 그래서 여기 이제 세 가지 검사를 통틀어서 안전검사 이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이제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실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각각 관련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률상으로는 여기 세 가지 안전검사 실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실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정기검사와 관련해서는 승강기 설치검사 이후 정기적으로 받는 검사가 정기검사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정기검사 관련해서 검사 주기는 원칙은 2년 이하로 해서 정기검사 검사 주기를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2년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 이제 정기검사는 승강기의 종류, 사용 연수, 중대한 사고나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정기검사 주기, 즉 2년, 이걸 다르게 정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 이제 수시검사와 관련해서는
뭐 보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에 해당하면 각각 실시한 게 수시검사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성관계 종류, 그리고 제어 방식의 전격 속도, 전격 용량, 왕복 운행 거리와 관련해서 변경한 경우. 자, 그래서 그게 관련된 사항이 변경했을 때는 그 변경 실시하게 되면 검사 실시하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성관계와 관련해서 제어 밭, 그리고 구동기와 관련해서 교체한 경우. 자, 그래서 거기에 나 있는 대상, 교체하게 되면 교체 이후, 검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해서, 그 사고와 관련해서 수리를 했다. 그 수리가 끝나게 되면 마찬가지로 검사 실시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검사가 수시검사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가 관리 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 사유가 뭐 수시검사를 실시하는 것 같은 사유, 여기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정밀 안전검사입니다. 정밀 안전검사, 정밀 안전검사는 일단 뭐 정리를 좀 잘 해 두시고. 자, 그래서 뭐 정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사유. 첫 번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와 관련해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그 검사 결과 성관계 결함과 관련해서 결함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을 때, 즉 불명확한 경우 뭐 이와 같은 경우 이제 정밀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성관계 결함에 따라 법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이때 실시하는 게 정밀 안전검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설치가 된 후, 설치한 이후, 기간이 15년이 경과가 되게 되면, 15년 경과가 되면, 이때는 정밀 안전검사를 각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설치된 이후, 15년이 경과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 실시하고, 그리고 이때 이제 정밀 안전검사 실시한 이후에는 3년마다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성관계 설치한 후 기간이 15년이 지나면 일단 정밀 안전검사 받고, 그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성관계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이제 검사, 안전검사의 종류 세 가지가 있다는 것 좀 주의하시고, 정기검사의 주기 기본적인 이제 2년 이하다,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정밀 안전검사 실시하시는 사유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여기 마지막 이 부분 각각 이제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 있는 이제 세 가지 검사와 관련해서 뭐 검사를 받지 않거나 뭐 정기검사나 수시검사나 정밀 안전검사 검사 자체를 받지 않거나 또는 검사를 이제 받았는데 검사 결과가 불합격한 경우다. 자, 그래서 뭐 여기 이제 두 가지에 해당하게 되면 해당되는 이제 승강기는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자 운행을 하고자 한다. 그래서 다시 운행을 하려고 하면 해당되는 이제 검사와 관련해서 뭐 안전검사에 합격을 해야 다시 운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검사 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원칙적으로 운행할 수 없다. 즉 운행 금지고, 그 다음에 다시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뭐 이 부분 법 규정 자체가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주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불합격한 승강기와 관련해서는 안전검사 다시
일정 기간 내에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나 있는 뭐 세 가지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 사유에 해당이 되면 안전검사를 연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전검사 면제. 면제라는 건 검사 자 실시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하고 정밀 안전검사 이런 부분이 면제가 되는 경우 첫 번째는 승강기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경우 이거는 뭐 연구개발이나 또는 시험 목적으로 해서 설치가 된 그와 같은 승강기입니다. 그럼 그와 같은 경우에는 앞에 봤던 뭐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 안전검사 그 부분 면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았거나 정밀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승강기 기능인데 자, 그 부분은 좀 전에 봤던 승강기 설치 검사 이후 15년이 경과가 된 이와 같은 이제 승강기는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이때 정밀 안전검사 실시된 이후에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 안전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정밀 안전검사하고 정기검사 이게 주기가 즉 정기적으로 받는 정밀 안전검사하고 주기가 같을 경우 이때는 정기검사와 관련해서 면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면제 사유 중에서 두 번째 사유 그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검사 합격 증명서 발급하고 관리가 나있는데 뭐 세 가지 이제 검사와 관련해서 합격하게 되면 관리 주체에게 검사 합격 증명서를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검사 결과 불합격 정기검사하고 수시검사 또 정밀 안전검사에서 각각 결과 불합격이 나오게 되면 관리 주체에게 운행 금지 표지 운행 자체 금지한다는 표지 즉 표식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발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이제 운행 금지 표지와 관련해서는 보기 쉬운 곳에 각각 관련된 사항을 게시 또는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관리주체가 안전검사를 받고 자체 점검을 한 경우 이때는 이제 건축법에 따른 건축설비 즉 승강기에 대한 설비와 관련해서 유지관리한 걸로 각각 의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설치검사하고 안전검사에 이제 대해서 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치검사 그리고 안전검사와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각각 뭐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련된 검사, 대행할 수 있는 대행 기간을 각각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하고, 그 다음에 대행 기간으로 지정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서 각각 대행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행 기간으로 지정받은 법인하고 단체는 정기검사 업무와 관련해서 일부 대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승강기 유지관리와 관련해서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는 유지관리업자와 관련된 내용이고 승강기 이제 유지관리업을 하고자 하면 마찬가지로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지관리업과 관련된 등록된 사항이 변경이 되게 되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변경과 관련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유지관리업과 관련해서도 폐업, 휴업 또는 업무를 다시 재개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때도 관련된 사항과 관련해서 30일 이내 시도이사에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나 있는 절차는 승강기 제조,
수입업과 관련해서 규정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유지 관리업의 등록에 대한 결격 사유가 나 있습니다. 결격 사유는 일단 여러분들 이제 교재 내용 각각 한 번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유지 관리비가 나 있습니다. 성관계 이제 관리 주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유지, 관리 업자와 관련해서,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과 관련해서, 표준이 될 수 있는 유지 관리비와 관련해서 각각 정해서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관계 안전, 관리에 관한 도급 계약과 관련해서 관련자,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성관계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기다리는데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문기관을 지정해서 성관계 이제 유지 관리에 관한 비용과 관련해서 관리 주체가 부담해야 하는 유지 관리비의 표준이 되는 금액 기대인데 그 금액이 표준 유지 관리비입니다. 이와 같은 표준 유지 관리비를 정해서 공표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표준 유지 관리비의 공표. 공표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는 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 기관이 공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표준 유지 관리비와 관련해서는 활용할 걸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절차 이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다음 이제 성관계 유지 관리업과 관련해서 유지 관리업자가 관리 주체하고 유지 관리와 관련해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일단 이제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는 유지 관리 업자가 다시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하는 것. 이 부분은 법에서는 원칙은 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하도급 금지입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일정 범위에서는 관리 주체에 서면 동의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으면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차 관리 주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서면에 의한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하도급 할 수 있는 범위는, 계약 체결된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2분의 1 이하, 계약된 내용에서 2분의 1 이하의 업무를 하도급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로 출제하려면, 당시에 관리 주체에 뭐가 있어야 되냐. 서면 동의가 있을 때 하도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업과 관련해서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에 해당되면, 행정처분 등록 취소, 그 다음에 이제 유지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6개월 이내 범위에서 업무정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업무정지와 관련해서도, 업무정지에 따라 이용자의 불편이 있거나 또는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 그럼 이때는 업무정지에 가름해서, 즉, 대체해서, 검정적 제재, 즉, 과징금을 부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과징금 부과를 할 때 최대 금액입니다. 여기서는 1억 원 이하, 1억 원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과징금의 최대 금액,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성관계 운행에 따른 운행하고 사고 조사와 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관계 이용자가 준수할 사항, 그건 교재 내용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용 성관계 운행 관련된 사항, 각각 좀
교재 내용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 등과 관련해서 뭐 사고에 대한 보고하고 사고 조사와 관련해서 나왔습니다. 자, 일단 뭐 승강기 사고와 관련해서 관리주체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 관리주체가 이제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의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 발생에 대해서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고와 관련해서 통보해야 되는 사고 유형 첫 번째는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등 뭐 중대한 사고 대응인데 주로 인명사고가 이제 발생합니다. 자, 이때는 사고 발생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출입문이 자 열린 상태에서 승강기가 운행이 됐다. 이런 내용은 관리주체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이와 같은 내용과 관련해서 통보가 있게 되게 되면 행정안전부 장관, 그 다음에 관할 시도이사, 그 다음에 승강기 사고와 관련된 조사위원회, 자, 여기 이제 세 개 기관의 사고와 관련해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고와 관련해서 처리 절차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승강기 사고 조사위원회, 뭐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면 승강기 사고 조사위원회 구성해서 관련된 사고를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고, 과 관련해서 통보 대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보받은 한국 승강기 안전공단에서 각각 이제 취하는 조치 여기에 대한 내용 각각 이제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승강기 운행 정지 명령과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승강기 검사 등과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 즉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승강기 검사 등과 관련된 사항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설치검사, 즉 승강기 설치공사 끝난 후 설치검사를 받지 않거나 또는 설치검사와 관련해서 결과 불합격된 승강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전검사와 관련해서 안전검사 받지 않았거나, 또 안전검사 결과, 불합격이 된 승강기. 자, 그래서 뭐, 이와 관련된 사항은, 검사 결과 등과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할 시장군수청장에게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이와 같은 이제 통보가 있게 되게 되면 시장군수청장은 해당되는 승강기와 관련해서 운행과 관련해서 운행 정지 명령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설치 검사를 받지 않거나 자체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승강기 운행 중지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안전검사 받지 않거나, 뭐 안전검사가 연기가 된 경우 이렇게 되는데, 뭐 주로 여기 사유에 해당됩니다. 여기 해당 사유에 해당되면, 안전부 장관이 시장구조청장한테 통보하고, 통보받은 시장구조청장은 대상 승강기 운행 정지를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운행 정지 명령 내릴 때는 대상 승강기와 관련해서, 운행정지와 관련된 표지를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절차와 관련된 부분, 뭐 이 부분 좀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보치기에 보면 뭐 단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한국성장기 안전공단. 그 다음 이제 성장기와 관련해서 자, 성장기 사업자들이 모임, 즉 협회를 설립하는 경우. 자, 여기 이제 두 가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우선 한국성장기 안전공단은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업무 위탁받거나 대행을 해서 성장기에 관한 기술연구, 개발 그리고 보급을 위해서 설립이 된 그와 같은 법인이 한국성장기 안전공단입니다. 자, 그리고 한국성장기 안전공단은 법적 성격이 여러분들 이제 민법에서 배우시는 법인 유형 중에서 재단 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성장기 안전공단은 성격 사단 법인이 아니고 재단 법인, 즉 재산의 모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성장기 사업자들이 설립하는 협회와 관련해서는 사업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성격은 민법상 법인으로 한다 하더라도 사단법인으로서의 성격을 가집니다. 그 두 가지 법적 성격이 좀 다릅니다. 특히 한국성장기 안전공단의 법적 성격 민법상 재단법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 다른 일반 공공법인 중에서 성격이 좀 특이합니다. 이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제 일반적인 성장기 안전관리법에 관한 내용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